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하는 점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분을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특색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같은 시간 안에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끝이 없고 대단히 웅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우주뿐만 아니라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래 한알한 알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런 분이죠. 또 하나님께서 할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없죠. 몇백 년, 몇천 년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산도 그렇고요, 강도 그렇고요, 바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바위도 수천 년이 지나면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지요. 어떤 강이 자취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근데 끝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죠. 시편 90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생각이 바뀌시거나 기분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고 무언가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결하시고 무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는 사이좋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또 교제하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같이 하실 수 없고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신 거죠. 일곱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매우 공정하고 공평하시다.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평하고 의롭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항상 늘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인, 즉 우리들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